전 추세이며 전 인류 지났으나 그동안 우리의 생명권을 민족의 조롱과 영의 손상을 입어 자자 손손에게 연구하고 3월 1일 대통령 네, 시청자분들께 앞으로는 따뜻한 축하의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변화의 정신, 기회의 경기, 만세! 만세! 경기도 만세! 과거를 기억하겠습니다. 미래로 나아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독립유공자와 그 가족 여러분, 오늘은 거리마다 대한독립 만세의 함성이 가득했던 3.1 독립운동 104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먼저 대한독립을 위해 헌신하신 순국선열과 애국지사께 깊은 존경의 마음을 표합니다. 오늘과 같이 뜻깊은 날, 도민을 담는 곳, 이곳 도담서에 함께 자리해 주신 독립유공자 가족 여러분, 그리고 경기도민 여러분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짧은 단막극을 통해서나마 오늘 이 자리에서 그날의 함성을 느껴보았습니다. 3.1 만세운동의 함성, 그 함성은 아직도 오늘 우리가 지르는 함성으로 남아있습니다. 자유, 평등, 민주주의라는 그 뜻이 퍼져나가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이라는 결실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실을 바탕으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의 모습을 부단히 만들어왔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독립유공자 가족 여러분, 이제 경기도는 기회의 수도로 힘차게 도약하고 있습니다. 올해 경기도정은 민생과 미래를 그 중심에 두고 있습니다. 취약계층을 위한 난방비 대책을 가장 빠르게 실행했습니다. 교통요금 등 물가대책,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지원, 지역화폐를 통한 자영업자 보호 등 민생대책도 선제적으로 촘촘하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미래혁신산업을 중심으로 한 100조 투자 유치, 에너지 전환을 위한 발빠른 대응, 4차 산업혁명 인재 양성으로 다가오는 미래에 대한 대비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심차게 미래로 나아가는 중에도 잊지 말아야 할 우리의 역사가 있습니다. 오늘 저는 경기도에 살고 계신 세 분의 삶을 통해 우리의 과거를 돌아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소개할 분은 경기도에 생존해 계신 유일한 독립운동가 오희옥 애국지사님입니다. 오희옥 지사님은 의병장으로 활약하신 할아버지로부터 3대에 걸쳐 헌신한 독립운동 명문가의 일원이십니다. 온 가족이 독립운동을 하던 그 시절의 어려움을 회상하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건강 때문에 용인 자택을 떠나 중앙보훈병원에 계신 지 5년이 됐는데 늘 고향을 그리워하신다고 합니다. 현재 용인 독립운동 전시관에서 지사님의 생가와 유물을 전시하기 위해 준비 중입니다. 오희옥 애국지사님께서 건강한 모습으로 고향으로 돌아오시길 다시 한번 기원합니다. 두 번째 소개할 분은 안양에 살고 계신 김성주 할머니이십니다. 할머니는 일본인 교장 선생에게 속아
초등학교 졸업 후 일제의 강제징용에 동원됐습니다. 나고야에 있는 미쓰비시 중공업 항공기 제작소에서 강제노동에 시달리던 중 손가락 절단 사고까지 당하셨습니다. 배상은커녕 임금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귀국하셨다고 합니다. 2018년 11월 한국 대법원에서 승소 판결을 받기까지 김성주 할머니는 다른 강제징용 피해자들과 함께 심차게 싸우셨습니다. 김성주 할머니의 평생 소원은 미쓰비시 측의 제대로 된 사과와 배상입니다. 하루빨리 할머님의 소원이 이루어지시는 날을 기대하고 또 오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소개할 분은 이름을 밝힐 수 없는 김모 선생님입니다. 어린 시절 선감학원에 수용됐던 김 선생님은 배가 고파 수수 이삭을 주워 먹었다는 이유로 몽둥이에 맞아 실명할 뻔했습니다. 선감학원은 불황자 교활을 구실로 수천 명의 아동에게 강제 노동을 시키고 폭력을 자행했습니다. 1942년 일제 강점기에 시작됐고 오래전 관선 도지사 시절까지 이어진 참혹한 일제와 또 그 이후에 국가 공권력의 폭력이었습니다. 경기도지사로서 저는 피해자분들과 그 가족들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드렸습니다. 비록 과거의 일이지만 관선지사 시대 때 있었던 일이지만 권위시대 국가시대에 있었던 일이지만 오늘을 사는 우리가 풀어야 할 일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경기도는 도의회의 협조를 얻어서 선감학원 피해자분들에게 대한 보상을 시작했습니다. 500만 원의 위로금과 함께 매달 20만 원의 생활지원금을 드리고 의료지원과 정서안정사업 등을 제공합니다. 저는 어제 선감학원 피해지원센터를 방문했습니다. 대부도의 성감학원터에 있던 곳이 많은 분들이 가시기 어려워서 구청사인 이 팔달산 밑에 청사의 피해지원센터의 보금자리를 만들어서 어제 방문한 바가 있습니다. 애초에 성감학원 피해자가 경기도에 70분 정도 살고 있는 것으로 추정을 해서 우리 도의회 도움을 받아서 100분 정도의 예산을 마련했습니다만 벌써 피해자 접수가 120명을 넘었습니다. 경기도가 아닌 곳에 살던 분들이 경기도로 오고 있다는 뜻입니다. 저는 전국 어디서나 성감학원 피해자분들이 경기도에 오신다면 환영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보상하고 피해를 어루만지도록 하겠습니다. 일제강점기로부터 이어진 성감학원 피해자 여러분들의 아픔이 조금이라도 위로받기를, 그리고 다시는 이 땅에 공권력으로 의해서 알게 모르게 피해보는 인권이 없도록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지나온 역사는 미래를 향한 나침반입니다. 애국지사께 감사와 존경을, 강제징용 피해자 여러분께 지지와 연대를, 선감학원과 같은 국가폭력 피해자 여러분께는 지원과 치유를, 경기도는 1,400만 도민과 함께 소중히 기억하고 실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독립유공자 가족 여러분, 이제 경기도는 104년 전 온 결의가 함께 외친 꿈을 담아 1,400만 도민 여러분과 함께 더 많은 기회, 더 고른 기회, 더 나은 기회를 드리려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는 새로운 기회를 가로막는 장애물들이 너무 많습니다. 경기 침체에 대한 대응이 미흡해 일자리가 만들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의 장점이던 경제 역동성도 사라지고 있습니다. 더 많은 기회가 만들어지기는커녕 기회가 줄어들고 있지는 않나 걱정됩니다. 우리 사회 구조는 또한 기회의 불공정, 기회의 빈익빈 부의 무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불공정과 특권,
아빠 찬스. 최근에 벌어지는 수많은 고른 기회를 막는 것들이 우리의 기회가 만들어지고 고르게 주어지는 것을 막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기회를 막는 많은 것들의 다른 이름은 기득권입니다. 공정을 이야기하지만 강자의 공정이 이 땅에 지금 보여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에게는 강자의 공정이 아니라 약자의 기회가 필요합니다. 경기도는 강자를 위한 공정이 아니라 모든 도민을 위한 공정, 약자를 위한 기회, 더 나아가서 모든 경기도민에게 주어질 수 있는 더 많은 기회, 더 고른 기회, 더 나은 기회를 만들겠습니다. 기회를 가득고 있는 기득권의 뚝을 허물어 그 안에 갇혀있던 기회가 강물처럼 흐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에서 시작된 그 변화가 대한민국 방방곡곡으로 퍼져나가 기득권 공화국에서 기회 공화국으로 기회가 넘치는 나라로 바뀌도록 하겠습니다. 104년 전 거리에서 외쳤던 대한독립 만세의 함성이 온 결의의 염원이 되어 결실을 맺었던 것처럼 기회 수도 경기의 변화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변화의 중심, 기회의 경기는 과거를 기억하며 기회의 미래로 나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